아니 우리가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의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 한 푼도 아니고 67억씩 가서 70억이 돼갖고 증액되고 어? 여기서 더군다나 아이들 우리 다 살아나는 아이들을 다니고 여기서 학습을 하고 가르치고 모범이 돼야 될 분들이 어떻게 거기 계신 분들이 이거 무슨 뭐 자격이 된다고 해야 되지? 아니 일개로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해요 이게? 이거 국장님은 잘못된 국장님 얘기네. 다음은 청년아동과 407에서 437쪽에 대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원의 의원님. 433쪽입니다. 방학생의 어린이 행복법상을 지원하네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담당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지 나는 신비사원 맞고요. 지금 강원도공센터가 지하철을 전환시키는 센터 중에서 지하철 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급식기가 지원이 되는데 강원도공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기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공센터 아동들에 대해서도 방학 중에는 좀 요즘에 이제 가족의 구조나 그 생활들이 굉장히 그 특성들이 다양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될 게 지금 사실은 돌봄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방학 중에 어린이 행복밥상을 지원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6세에서 10세 아동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청년 아동과 좀 걱정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좀 뛰어버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지 나는 신비사원 맞고요. 지금 아동들과 지하철을 있잖아요. 지금 센터 중에서 지하철 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강원도공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공센터 아동들에 대해서도 방학 중에는 좀 식비를 어느 정도 간식 지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신규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네. 요즘에 이제 가족의 구조나 그 생활들이 굉장히 그 특성들이 다양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될 게 지금 사실은 돌봄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방학 중에 어린이 행복밥상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6세에서 10세 아동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자부담이 발생이 되는 1인당 보조금이 4,500원인데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이상의 비용을 요, 그 저기별로 만약에 센터별로 우리는 조금 양질의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뭐 단가는 7,000원짜리 하겠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조금 이용하시는 보호자들하고 협의해서 자부담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1인당 단가는 동일하게 4,500원을 지원을 하는 건데 주로 이제 급식 보다는 이제 간식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4,500원 단가에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식이라고요? 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이 간식 수준이에요? 간식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신규 사업이라서 네. 정확한 세부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 완전한 급식, 왜냐면 방학개동센터 자체가 급식 조리식이 지역 아동 센터처럼 제대로 갖추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중식이나 석식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500원에서 간식 정도 조리할 정도 그 정도거나 아니면은 외부 업체와 연계해서 도시락 정도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도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항기 돌봄센터 다항점 이용 아동 대상 중식 제공 및 아동 식사 예절 교육 지도 운영이에요. 목적이. 그렇죠? 그럼 중식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급식비가 4,500원인데 일식 단가를 9,000원 정도 하면 장단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중식인 것 같고 그 얼마 전에 제가 매체를 통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일일이 한식을 못해서 이식으로 줄이고 있대요. 그리고 또 더해서 대학생들이 무료 급식소를 찾고 있대요.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예. 이게 생활비냐 내지는 뭐 이렇게 물가나 이런 것들이 원가들이 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본부에 전념해도 이게 경쟁 시대에 적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무료 급식소에 가서 줄을 쓴다는 상황을 제가 접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마침 이렇게 그 중식을 방학 중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중식을 지원하고 있어서 너무 바람직하게 생각했거든요. 참 이게 그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또 그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밥이 그냥 밥이 아닌 거잖아요. 예, 성장기에 그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모든 것을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그 밥을 못 먹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걸 실감하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튼 요거를 그 저는 이게 대상도 조금 이 상황은 뭐 그 목적 사업에 의해서 내려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실태들 좀 확인을 해보시고 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대상도 좀 드리고 또 이 자부담도 근본적으로 왜냐면 돌봄센터에는 다행히 그 소득 그 기준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그 자부담 때문에 또 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또 그 또한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고 또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또 다른 혜택을 주면서 또 다른 차별을 낳는 어떤 이런 게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상이나 자부담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고민을 좀 하시고 특히나 성장기 아동들은 최소한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정말 밥은 먹고 예.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건강한 우리 이천시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최소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세심히 살펴주셔서, 예. 따뜻한 시경에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소지역 상황 부분과 분석장면을 진행하고 있어요.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대상이. 사별 4페이지에 보면 청년 노동자 근속 자금용 지원 사업 12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 자금용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해진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지원 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그 고용이 불안정해서 이렇게 중간에 많이 그만두거나 이런 그런 성향들이 많아서 근속을 좀 장려하는 의미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1년 근속할 때는 청년들한테 100만 원 지원되고, 2년 근속을 하면 200만 원 지원되고, 지역 화폐가 지원되고요. 그렇게 지원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그 이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북한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근속이라는 개념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뭐 정규직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좋겠지만, 비정규직으로 그냥 계속 연장해서 그 근무하는 조건에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정규직은 그냥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이걸 좀 확대해서 좀 청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근속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정규직이 돼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시고 또 그걸 커리어 쌓아서 뭐 또 이렇게 다른 데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전 시에서는 정규직이라고 불안하진 않고 그냥 근속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것이 좀 그분들이 또 정치기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뭐 가치라는 것인데 누군가 정치이고 누군가 비정규직이라는데 정규직은 또 이런 혜택을 보지만 비정규직은 같은 동일시 동일 공간에 있다라고 혜택을 못 본다라고 하면 또한 차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재동 의원님. 네, 3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청소년재단 운영도 출석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출연금 동의안 올라왔을 때 청소년재단 내용을 중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안 그 심의 기간에는 별도로 이렇게 설명 따로 이렇게 하신 저한테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액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주요 진행 사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청소년 재단에서 예산서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 다시 사과드리고 추후에 자료를 다시 해서 청소년 재단에서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재단에서 아무래도 대표님이 어제까지도 오늘 출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작스럽게 긴급 시술을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신 것도 대신 사과드리고요. 저 재단 대표님을 대신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그 예산 증액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지금 예산서를 의원님이 안 가지고 계시니까 최선영 그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는 지금 준비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미리 챙겨서 도움적인 다시 한번 양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증액은 출연금만 봤을 때 약 24년도 23년 대비해서 5억 1,3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는 5억 4,200, 물건비, 운영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건비는 7억 7,900, 물건비 사업비, 청소년 사업비는 2억 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자산 취득비는 9억 3,700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5억 9,300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관별로 산하시설이 저희가 8개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말씀드리면은, 사무국은 19억 3,600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서희는 13억 9,600, 부발은 3억 9,300, 창전은 4억 3,900, 청민은 4억 5,300, 상담은 4억 1,000, 쉼터는 1,000만 원 정도, 교육의 지원 상태는 13억 3,200, 그 다음에 동영과 저희가
저희가 새로 센터가 다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예산은 3억 9,600정도 예산해서 토탈 출연금 예산만 67억 7,500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는 저희가 2월 이후에 9억 8,70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같이 하면은 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출연금만 순수하게 봤을 때는 증액된 부분입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더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중에서는 23년에 신규취업 인력이 좀 생겼습니다. 23년에 이제 겨울수로 하던 인력이 8명 정도 증가해서 인건비가 증가한 요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는 도교 역사관 운영경비가 2억 4,300, 그 다음에 2월 출연금으로 편성된 직무수임 경비가 인건비성이 3,400 정도로 나타납니다. 해상 홍익 중에 서희에서 운영되는 가족활동 외에 1억 3,400 증액이 됐고요. 부발청소년 문화예체에서는 문화계획단 외에 2억 2,8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창전에서는 나랑 사생대회 외에 4,474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청미청소년 문화예체에서는 국제교류 등 2,6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업무 중인가요? 네,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렇게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네,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아니, 우리가 세상에 출연기간 동의를 해줬지 예산하는 동의는 아니고요. 달아나고 총정금이 67억 계속 올려놓고 자료도 안 갖고 오고. 아니 우리가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의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 한 판도층도 아니고 67억씩 가서 75억이 돼갖고 증액되고 여기서 더군다나 아이들 우리 살아난 아이들을 다니고 여기서 학습을 하고 가르치고 모범이 돼야 될 분들이 어떻게 거기 계신 분들이 이거 무슨 뭐 자격이 된다고 해야 되지? 아니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봐요 이렇게? 이거 국장님은 잘못된 국장님 얘기네. 의원님 말씀에 이제 전국적으로 신경 건강하고 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소년 재단 이사단이 좀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좀 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이 일정이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찾아뵈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에요. 추경해 보세요. 어떻게 예산은 심의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가서 그 자료를 설명 듣고 상임위가 보내서 다 날짜가 있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다시 해서 해요. 님 말씀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출연금 동의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저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어른들을 찾아뵙고 아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거 진행하고 나가고 총후에 진행을 하시는 걸로 좀 편의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작년에. 작년에 예산 심의를 했고, 그때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서 어떻게 이걸 해서 한다고,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예?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부장님 이거는 뭐 저희들이 나중에 정해서 어떻게 할 부분이고 일단은 뭐 다른 거는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박명수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참여하도록 추후에 하시라고요. 이어서 환경보호가 438쪽에서 452쪽에 대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금년에 대해서 신상도를 조금 강요를 하셨네요. 이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조금 주시면. 네, 환경부 과장님 있습니다. 네, 사건 사유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좀 감액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감액하셨다고 시상금을 좀 조정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부족이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 에너지 전략 탄소 중립 생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네, 환경보호과장 되겠습니다. 네, 사건 사유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좀 감액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감액하셨다고 시상금을 좀 조정하신 거죠, 지금? 예, 네, 금융을 좀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사실은 그 에너지 전략 탄소 중립 생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 15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으로 신청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에 저탄소 노력하는 부분이나 또 녹색 실천했던 부분, 또 탄소권도 가입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탄소나 녹색 실천 공통 그 세 개 분야에 11개 항목이 있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 감축을 어느 정도 했는지, 뭐, 투명, 페트병, 또 전기나 우유팩, 수거 실적이든가 이런 걸 정량으로 빠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캠페인이나 홍보 실적 같은 것도 정성 평가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시상이 그 예산 대비 시상이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까? 네, 금년에는 채용수가 5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300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우수가 30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바뀌고. 장려가 20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대상 수는 바뀌지 않고 금액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캠페인이나 홍보 실적 같은 것도 전문 평가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시상이 그 예산 대비 시상이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까? 예, 금년에는 채용수가 5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은 300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우수가 30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바뀌고, 장려가 2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대상으로 수는 바뀌지 않고 금액이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이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죠? 이게 시민이 스스로 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혜택은 또 그 시민한테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런 그 시정 정책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부족하셔서 수상을 그 시상금을 조정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 획일적으로 예산에 물론 예산에 이제 세수학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정말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그 이렇게 그 시상금을 이번에는 조정을 하셨지만 뭐 대상을 뭐 늘리거나 아니면 금액을 시상금액을 더 조정하거나 해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렇게 그 예산을 삭감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거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타 시도에서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죠? 네.
되는 게 제가 이게 너무 좋은 정책이라 제가 계속 지금 살펴봤거든요. 이천시에서만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런 시경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아주 차별적이고 시민이 나서서 실천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우리가 캠페인하고 계몽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이 생활 속에서 이런 게 습관이 되면서 그 스타일들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좋은 게 어떻게 2천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계속 좀 살펴봤는데 2천씩만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되어서 예. 참여 이렇게 하다가 보면 참여도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참여가 확대가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이 정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소속감도 생기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실천이 선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선순환이 선한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이천시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바람직한 저는 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천 시민이 스스로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녹색 생활을 실천하고 그러다 보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녹색 실천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고 또 이렇게 되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이천시가 녹색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 그 문화 확산이 아주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특이하게 연령대 인사는 좀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좀 더 적은 범위 내에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거고 추후에도 혹시 그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요. 적극 검토하셔서 이 문화를 좀 확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경기유사공의 지원이 있는데요. 네, 국비 12개 50개 50인데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한 7대 정도 도급이 됐어요. 사업자는 당연히 뭐 보조금 받지 못하겠죠. 1차 사업자는. 제가 잘 못 들어가시고요. 446쪽에 그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참고드리겠습니다. 이 전기 이륜차가 예전에는 많이 수요가 있어가지고요. 예산을 더 확보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지원금이 단가가 이제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계시다니까. 지금 이 이륜차라는 게 길에 많이 보이는 그 킥보드 같은 그런 형식의 자전거도 있고요. 전기 자전거도 있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이거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죠. 아, 킥보드 이런 거? 네, 그런 건 예산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그 킥보드 이런 그런 쪽에 지원인 줄 알고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지지막고요. 이거는 학비를 받아서 하단에 생태지, 교란, 야생, 식물, 키트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1983만 6천 원을 아마 신청을 하셔서 국비와 시비를 매칭을 신청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그 생태지, 교란, 야생, 식물 분포가 좀 어떤가요? 네, 환경과장 대응수입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한 사업은 생태계란 야생식물 중에서
장풍기 돼지풀을 이제 한 2.6km 제외했습니다. 지금 복합천변하고 중미천변은 대부분 하천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해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천변을 상대로 이제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국가천변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예, 상관없이 국보에 있는 지역은 예, 대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많아요? 이 풀, 돼지풀에 관련돼서. 이 돼지, 단풍이 돼지풀이 거시내 연합 좋아가지고요. 새순이 그룹 때 제거하잖아요. 이게 실험을 승가다시 커가지고 그 인근에 우리 네. 국산 재래 종류를 네. 네, 서식을 못하는 종류라고 하는데 네. 이게 시골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흔히 많이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지자체들은 이게 상당히 이제 규모 커요. 제거 작업 하시는 그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도 시에서도 이런 분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15분으로 이 면적을 한 것도 좀 쉽지 않을 테고, 이천시가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더 서식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뭐 교부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 좀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많이 받아서 지금 백사 쪽도 그렇고 좀 상당히 많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서 이 풀들을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예,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예상을 하시죠. 네, 이게 지금 200만원이 잡혔어요. 네, 이게 능력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떤 능력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네, 자원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분들한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맞은편에 있는 유구지에 대해서 그 도시관리계획에 같이 일부를 했었는데 도시관리계획이 아직 변경이 되면서 변경 용역에 따른 2200만원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써있는 거를 보면은 뭐 주차장 2부지 협의 매수 완료라고 써있어요. 근데 지금 주차장 1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통비어 있어요. 그건 아시죠? 네. 그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도 이용자들이 지금 스포츠센터와 그 밑에가 너무 멀어가지고 다 갓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문제를 얘기했더니 주차 단속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차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봤을 때 일일 주차장으로 정확하게 지금 스포츠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의 이용객에 대해서 다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차장을 왜 만드시는 건지 제가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나가지고요. 네, 이제 촬영하신 이용하시는 분이 거리상에 이제 계시는데 저희가 그분의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안에 주차장에 직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보고 바깥으로 좀 계시고 안에 협의를 하셔야지 갖길 안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한들 우리가 스포츠센터가 확장을 해가지고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주차장을 넓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이용객들은 한도가 있는데 주차장을 왜 계속 그렇게 만드시는지 그것도 이해 안 가고요.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의 주인이 똑같다고 했어요. 다른 주인이.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 합리적 의심으로 1주차장과 2주차장에 대한 근본이 따로 매입하려고 이거 찾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1주차장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다 차고 그러나 나중에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일을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그 옆에 지금 물센터가 생겼잖아요. 물센터 차들이 거기 다 서있어요. 그때가 계속. 제가 계속 매일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 드리고 또 그 스포츠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불편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생기는 건 너무 좋은데 갑자기 이 부지까지 협의 매수를 했다라면 그렇게 합의를 해서 조연 지금 용역을 왜 요구한 건지
네,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대회의 경쟁이 도면에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걸 캔 거고요. 저희 행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세 대우를 위해서 주차 도시관리대회 확보하는 부분에 그렇게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우선님, 이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를 좀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 주차 분위기도 저희가 이제 계속 우리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 상태를 보면 주차 분위기에서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 분위기 조성이 그 향후에 그 이분위에서 이제 주차 분위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활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홍보적인 부분에서 할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주차적인 부분에서 반대로 해봅니다. 홍보의 문제는 아닌 걸로 보고 있어요. 그분들도 정확하게 주차장이 있어서 걷기가 생각나 어렵고요. 불편에 대한 것들을 감수하지 않고 있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차를 바깥으로 빼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네. 똑같이 그래도 이제 돌아가는 회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서 좀 해야지 저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지에 있는 주차장들은요, 보통 토요일은 다 비어있어요. 어느 시점이 필요한 해서 만들던 것 같지만, 이걸 고민해가지고 해야 되고, 여유 올라오고, 굳이 매일 타고 이렇게 되면, 아주 힘든 회사잖아요. 그런 거 다시 검토하고, 네,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질의 없으십니까? 아, 그럼 과연 질의 없으시면 의원님들 간에 청소년 재단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논의를 위해서 한 5분 날 정해야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네. 5분 날 정해야 합니다. 금일 청소년 재단 자료 제출 이 사전에 미비한 관계로 청소년 재단 측에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며 개수 조정 전 18일 월요일 10시까지 국장님, 과장님, 이사장님 관계자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개수 조정 하기 전까지는 의원님들한테 각자 설명을 다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의원님들 그걸 설명을 듣고 나서 개수 조정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부탁하시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지뢰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수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